틀림없군. 아저씨, 선착장으로 내려오세요. 아, 알았어. 지금 갈게. 이 양반이! 아, 타라마떼! 망치 덕분에 오늘 포식하는데. 그러게요. 아, 누가 아니랍니까? 녀석이 말썽은 피우지만 참 기특한 데도 있단 말이에요. 머리야. 잘난 척은? 너 미래 신랑한테 왜 이러시나? 응? 왜 아직 안 자고 있니? 이번에 고기 팔러 갈 때 저도 가면 안 돼요? 아니, 가서 말썽 안 부리고 잘할게요. 안 돼, 아직 일러요. 할아버지, 오늘 보셨잖아요. 저도 잘한다고요, 할아버지. 글쎄, 안 된대도 그러네. 할아버지, 무조건 안 된대. 그만, 됐다. 자, 받아라. 이게 뭐예요? 이거 제 거예요? 와! 그렇게 좋으냐? 소중한 것이니 잘 간직해라. 그럼요. 근데 할아버지 목걸이는 어디 갔어요? 저 늦었다. 그만 들어가 자자. 네.
그만두지 못해! 망치야! 위험해! 나 날 버리냐! 어떻게 된 거죠? 에? 망치는 이제 좀 정신이 드셨어. 여기가 어디죠? 어디긴 어디야? 우리 마을이지. 내가 구해준 거 기억나? 응? 너였구나. 정말 고마워. 네 덕분에 살았어. 야, 뿅망치! 입속에 발이 들어간다. 자, 이제 어찌된 영문인지 말해줄 수 있겠소? 전 제미우스국의 공주 포플러입니다. 우와! 우린 바다 건너 아크라국에 평화협정을 맺으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제미우스 국왕인 아빠 그리고 무스칸 장군이 함께 타고 있었죠. 하지만 도중에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평화협정을 반대하던 뭉크 수상이 무스칸 장군을 시켜 반란을 일으킨 것이죠. 뭉크라. 뭉크 수상을 아세요? 여보게, 공주님이 낳는 즉시 육지까지 모셔다 드리게. 예? 도와주세요. 전 아크라국에 가서 도움을 요청해야 돼요. 제발. 난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소이다. 도와주면 좋을 텐데. 글쎄 말이다. 평소 같지 않게 왜 저러시는 거지? 비행기를 격추시켰다고? 예. 공주의 시신을 확인했나? 그게 추격하던 우리 전투기 두 대가 모두 교신이 끊기는 바람에
더 이상의 실수는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 제 불찰입니다. 죄송합니다. 공주는 아직 살아있다. 예? 가서 공주를 찾아와라. 예, 알겠습니다. 원한다면 어쩔 수 없지. 망치야, 따라오너라. 야하! 그레이트 에코는 몸에 있는 기를 하나로 모아 한순간에 몸 밖으로 폭발시켜내는 능력이다. 자, 한번 해보아라. 배꼽 안에 단전에 힘을 모으고. 준비됐냐? 아이고, 지독한 냄새 이거. 망치표 그레이트 반기예요. 끝내주죠. 야, 이 녀석아, 단전에 모으랬지 누가 이 똥배 모으랬냐. 다시 한 번 더 들이마신 공기를 배꼽 아래까지 내려보내. 자, 됐으면 있는 힘껏 소리를 질러봐. 앵두야. 이 엉뚱한 녀석아, 거기서 앵두 이름이 왜 나와? 자, 다시! 단전에 힘을 주고 야! 하고 고함을 쳐봐! 처음에는 힘들겠지만 언젠가는 그 힘만으로 저 갈매기도 떨어뜨릴 수 있을 게야. 꾸준히 연습하거라. 야! 아니, 숨어서 왜 저렇게 하루 종일 소리를 지르는 거야? 종일 고함을 질렀더니 목이 완전히 잠겼네. 자, 이 녀석아, 잠 좀 자자. 난 아닌데. 아, 저건 내 날들이잖아. 야, 거기서 와.
아버지한테 혼날 텐데. 좋아, 난 너만 내려다주고 바로 돌아올 거다. 어? 정말? 아, 망치야, 고마워. 야, 망치야. 이런 절약 정신도 모르는 놈 같으니라. 이렇게 한 방에 끝내야지. 총알 한 발에 돈이 얼마인데. 얘들아, 가자. 누구죠? 뭐야? 내가 누구냐고? 내가 누구냐면 저 그러니까. 이분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자, 제미우스요? 아크라요? 아닙니다요. 자, 그 사이 이 넓은 중립지대에 살아있는 전설, 지지 않는 태양, 영원히 마르지 않는 오아시스. 그만. 나 풀타코야, 풀타코. 풀타코? 그 무식하게 짝이 없는 도둑? 무식하다니. 돈이라면 물불을 안 가릴 따름이지. 자, 놀고 가자. 내가 여기 누워있는 얘도 데려갈까요? 아, 놔둬. 걔는 땅속에서 찾는 게 있나 보지 뭐. 이게 왜 횡지냐? 아니, 뭐야 이거? 내가 나가볼게. 망치 맞을 준비나 하시지!
자, 오늘의 하이라이트. 지성과 미모를 겸비한 이 시대 최고의 노예를 소개합니다. 공주가 틀림이 없습니다. 당장 체포를 하겠습니다. 함부로 움직이지 마라. 여기 전투 금지 구역이란 말이다. 자, 특별히 300만 실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300만? 300만? 비싸긴 그 정도야. 310만, 350만, 500만. 오, 500만 실버. 자, 500만 실버 나왔습니다. 1000만. 1000만. 천만에 천 원. 네, 아주 안목이 높으신 분들이군요. 천만에 천 원. 2000만. 하하하. 2000만에 천 원. 3000만. 3000만에 천 원. 4000만. 무조건 천 원. 네, 무조건 전도의 낙차 축하드립니다. 아가씨? 저 손님, 계산을 하셔야죠. 에? 외상이요? 그럼 임마. 뭐? 외상? 잠깐! 에? 에? 또 너냐? 저놈들 봐라! 야, 놈들! 났냐? 앵두가 물속에서 찾은 걸 준 거야. 오, 물속이라고? 우리 마을에 있는? 아우. 저랑 얘기해요. 좋아. 주는 대신 아가씨를 아크라국으로 갈 수 있게 해달라 이런 얘기지. 내가 좀 손인 것 같은데. 할 수 없네요. 아, 아니야, 알았어, 알았다고. 자, 그럼 이제 지도를 그려보실까? 자, 어디 보자. 여기가 우리 마을이고 여기서 위로 쭉 비스듬히 올라가다가 그 옆으로 가면 월카리, 바로 거기. 여기는 상어가 많이 나오는 바다고 여기서 위로 한참 올라가면 진짜
이곳이? 에, 진짜 거기가? 위험한 곳이야. 그 암초가 많아서 다루어지면 부신다고. 이곳을 지나서 아래로 계속 쭉 내려오면은 바로 여기! 드디어! 아, 그곳에서 할아버지가 낚시를 하고 계실 거야. 네. 거기서 할아버지한테 여쭤봐. 이 녀석을... 어쨌든 금괴가 확실히 그곳에 있다 그거지. 굳이 이밤중에 떠나겠다니 할 수 없군. 내 직접 아래까지 바래다 주지. 우와, 됐어. 저 정도면 내일 아침까지 나크로북에 갈 수 있겠어. 멋지다. 아, 잠깐. 왜 또? 그건 이 불타코님의 전용 비행기고 니들이 탈 비행기는 따로 있어. 우와, 진짜? 저건... 오랜만입니다, 퍼플럭 공주님. 무스칸, 당신이 어떻게 여기에? 불타코, 이 배신자, 금을 받고도 모자란 날 팔아넘겨?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비즈니스의 세계는 냉정한 거야.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 얘들아, 공주님을 모셔라. 안 돼! 가만히 좀 있어요. 모두 제 꼬마를 잡아! 어서! 슬픈 장면이야. 저 남도 태워. 이 반역자! 이거 못 놔! 역시나 천재야.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도망님. 다음은 이것도 챙겨야지. 이거야말로 도랑치고 가재 잡고 마당 쓸고 돈 줍고 일석이조라는 거지. 병사들은 뭐지? 원로 회의에서 이미 전쟁이 결정됐습니다. 뭐 전쟁? 저놈은 지하 감옥에 당장 쳐넣어라. 놔! 안보플라! 망치야! 자, 공주님 이쪽으로. 망치를 놔줘! 어서 오시오, 공주. 뻔뻔스럽군, 뭉크. 당신이 어떻게 이런 짓을... 아빠는 어디 있는 거야? 지금 제미우스 국은 위기에 처해 있어.
한 그루의 나무가 제대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으려면 때론 희생되는 가지도 있는 법이요. 제미우스를 위한 국왕의 희생은 역사에 길이 기억될 것이요. 뭐야? 아빠를 어떻게 한 거야? 걱정 마시오, 공주. 아직까진 잘 지내고 계시오. 공주가 나에게 왕위를 넘기면 아무런 위험도 없을 것이오. 내가 그런 협박에 넘어갈 것 같아? 절대 그렇긴 안 돼. 아버님을 구하고 싶다면은 생각이 달라져야 할 거요. 무스칸. 네. 공주를 정중히 모시도록. 이 반역자, 니놈의 뜻대로 되진 않을 거야. 이건 놔. 얌전히 계시죠. 제미우스 왕국에서 폐하와 공주님은 이미 죽은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날 죽일 거냐? 뭐 협조하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죠. 내일 낮까지만 기다리겠습니다. 그럼 이만. 아빠, 어떻게 해야 되죠? 오래 걸리진 않을 겁니다. 그래, 국왕을 살리려면 공주도 별 수 없겠지. 하지만 감시의 눈길을 늦추지 말도록. 네, 그리고 좋은 소식이 하나 더 있습니다, 카카. 그레이트 에코의 목격자가 나타났습니다. 영감이 아직 죽지 않았다 이건가? 일이 의외로 쉽게 풀리는구만. 이곳이 바로 영감이 있는 곳이란 말이지. 앵구야, 염소가 무슨 죄가 있니? 아, 멀라 멀라. 이게 다 그 퍼플러가 뭔가 하는 여우 때문이야. 야, 알았어 알았어. 망치 찾아줄게. 좀 진정해. 저 망치 할아버지가 누구시죠? 전 망치라는 꼬마가 보내서 왔습니다만은. 아, 망치! 예? 아, 망치라고요? 망치 어딨어요? 지금 어딨냐고요? 야, 꼬마야, 너 망치 할아버지가 어디 계시는지 알고 있는 거냐? 망치를 어떻게 아시오? 아, 망치 할아버지 되십니까? 아이고, 반갑습니다. 그럴소만 되시오. 전 불타코라고 합니다. 망치를 돌보고 있죠. 아, 이 편지를 한번 읽어보시죠. 자, 여기에 있습니다. 이 험상궂게 생긴 욕심꾸러기 산적두목 풀타코에게 금괴를 찾아주세요. 이걸 우리 망치가 썼단 말이에요? 아, 그럼요. 저 거기 사인이 있을 텐데요. 그래, 우리 망치는 잘 있어. 아, 물론이죠. 그럼 망치는 어디 두고 아저씨 혼자 왔어요? 망치는 저 그러니까 그 포플러라는 공주랑 데이트하더라고. 워낙 바빠서 말이다. 망치하고 포플러가? 아, 그렇다니까. 자식이 여자한테 푹 빠져가지고는 집이고 뭐고 다 잊어버렸더라. 야, 너 그런 놈 좋아하다간 평생 고생한다. 아이, 저 보셨잖아요. 제 잘못 아닙니다. 저수 알려주겠어. 예? 단, 절대 다른 사람에게 말해선 안 돼요. 아, 입 무거운 거 하면 바로 이 불타코 아니겠습니까? 걱정 마십시오.
무슨 소리야? 왜 갑자기 자꾸 그래? 쉬고 이게 한번 해보겠다는 거야. 깨고 조용히 붙어. 샅샅이 뛰자라. 조금이라도 이상한 것이 있으면 즉시 보고하도록 해. 저기 꼬마, 지금 어디 가는 거야? 당장 이리 오지 못해? 으즈포프야! 으즈포프야! 엄마, 포프가 죽었어! 포프야! 꼬마, 빨리 돌아와, 어서! 이게 얼마만인가, 영감? 그 역시 당신이었구만. 그동안 잘도 숨어 계셨군. 이제 크리스탈을 내놓으시지. 이봐, 우린 둘 다 크리스탈 주인이 될 자격이 없어. 모든 물건은 가진 자가 주인이 되는 법. 내가 크리스탈의 새 주인이지. 크리스탈을 함부로 다루면 오히려 화를 잇는다는 사실을 알지 않나? 또 그레이트 에코의 힘을 수천 배 증폭시키는 힘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지. 자, 빨리 내놓으실까? 늦었어. 이미 없애버렸네. 없애? 거짓말 하지 마! 할아버지! 어르신! 지금이라도 내놓으면 목숨 마를 살려주지. 할 수 없구만. 내가 알아! 망치여갖고 도망갔어! 앵두야! 방금 뭐라고 그랬나, 꼬마야? 망치! 망치라고! 역시 그랬었군. 교활한 영감이 그냥 뒀을 리가 없지. 어쨌든 이제 영감은 쓸모가 없어졌단 얘기군. 망치란 놈을 찾아내라. 알겠습니다. 이제 그 놈만 찾으면 세상은 내 것이다. 목숨도 즐기네. 아, 죽은 거 아니었어? 그걸 막아야 돼. 영감, 그게 문제가 아니지. 내 금괴는 어떡하라고? 아, 세상에 도둑놈 등쳐먹는 도둑놈이 다 있네, 그래. 아니, 공주님, 갑자기 왕권을 넘기신다니 무슨 말씀이십니까? 정식 후계자는 공주님이 아니십니까? 공주님께서는 워낙 충격을 많이 받으셔서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이미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뭉크 수상에게 왕위를 넘기시다니요. 좀 더 시간을 갖고 생각해 주십시오, 공주님. 선왕께서도 저희와 같은 생각이셨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공주님. 자, 이만 공주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공주님을 모셔라. 공주님께서는 지금 절대적인 안정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자극적인 말씀은 삼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즉위식은 일주일 후 보름날입니다. 원로 여러분들의 협조를 특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각, 아니 국왕폐하 축하드립니다. 아직 안심하기에는 이르다. 한치의 오차도 있어서는 안 된다. 알겠나? 예. 그런데 망친 가는 녀석은 어떻게 됐지? 아, 계속 찾고 있습니다만 육지로 나온 다음 행방이 묘연합니다. 망치를 무기로 사용한다고 합니다만. 망치라. 병력을 더 투입해서라도 즉위식 전까지는 반드시 찾아내야 한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왈도왕과 공주는 어떻게 할까요? 즉위식이 무사히 끝나는 대로 처치하도록 해라. 잡아온 자들까지 모두. 왕에게 이걸 보이고 지원을 요청해줘. 즉위식은 일주일 후 보름날이야. 부탁해. 저기 있다! 잡아라! 어서 가. 가란 말이야. 잡기 전에 어서! 빨리 가! 꼭 구하러 올게.
공주님! 모두 멈춰라! 죄송합니다만 비켜주십시오. 도망간 죄수를 쫓고 있습니다. 미안하지만 그렇게는 못하겠다. 바보 같은 놈들! 멋들하는 거야! 어서 공주님을 모셔라! 당장 모셔라! 망치야, 부탁해. 어떡하지? 어디야? 안녕? 손 안 좋아! 숨 막혀! 이런 도둑놈, 배신자, 나쁜 놈! 야, 아이, 따지기 전에 밑을 먼저 좀 보란 말이다. 이러다가 너랑 나랑 둘 다 떨어져 죽어요. 아이고! 뭐 떨어져? 뭐가 떨어져? 불타코! 이번엔 또 누구한테 팔아넘기려고? 야, 정말 말고 따라오기나 해. 내가 지난번처럼 또 속을 줄 알아? 나 바보 아니라고? 에이, 에휴, 아유, 그런 거 성질 좀... 아이고, 아이고, 10년 감수했네. 그 조그만 녀석이 힘은 뭐가 그렇게 좋아가지고 말이야. 아이고. 무슨 일이지? 공주가 죄수를 탈옥시켰습니다. 죄수란 누군가? 그냥 꼬마아이입니다. 망치라고. 망치? 망치? 괴놈이다. 네? 쯔! 어쩐지 들어본 이름 같다니. 여이그! 바보같이 도가내던 실을 놓치다니 미치겠구만. 몸을 반드시 잡아와야 한다. 못 잡으면 각오해. 빨리 가! 아싸! 야, 안 되겠다. 뛰어내리자. 어딨어? 그 전에 만날 사람 있어. 뭐? 할아버지! 망치야! 할아버지! 바보 같은 놈! 어떻게 눈앞에서 놈을 놓칠 수가 있단 말이야? 죄송합니다. 전병력이 해안과 섬들을 수색하고 있으니 곧 좋은 소식이 있을 겁니다, 배야. 그래서 전 어서 아크람계 가서 도움을 요청해야 된다고요. 넌 여기서 해야 할 일이 있다. 제가 안 가면 마을 사람들까지 위험해져요. 그 반지를 이리 다오. 에이, 이보게 성공하면 제미우스 국에서도 사례가 만만치 않을 걸세. 난 황금의 약관계 달이란 말이야. 알았어, 영가. 불타코는 욕심 많은 도둑이에요. 아, 전에도 절 팔아넘겼다고요. 그건 걱정하지 말고 이제 마음의 준비나 단단히 해라. 강한 체력과 정신력은 그레이트 에코의 기본이다. 지금 너는 몽크의 적수가 되질 못해. 그러나 적이 강하고 내가 약할 때도 기회는 있는 바.
거대한 적을 상대할 때 빠르게 상대 약점을 파고드는 공격을 해야 한다. 10년 동안 크리스탈을 노려왔다. 그러나 절대 크리스탈이 그의 손에 들어가게 해서는 안 돼. 어떤 재앙이 올지 몰라. 근데 대체 크리스탈이 뭐예요? 어디 있는 거예요? 자, 그만 자거라. 내일부터는 더 고된 훈련이 시작될 게야. 그리고 다시 폭포를 거슬러 이곳으로 올라와야 한다. 그걸 어떻게 해요? 그렇다면 이제 더 이상 배울 생각은 하지 마라. 이봐. 예. 변쪽을 조사해봐라. 예, 알겠습니다. 드디어 내일인가. 정통 왕위계 승자인 나포플러는 제미우스국의 국법과 원로원의 결정에 따라 지금 이 시각 이후부터 뭉크 수상이 제미우스국 국왕이 됨을 선포한다.
지켜라, 가사! 뭐냐? 불타코? 아니, 웬 놈들이게? 네, 불타코라고 북경지대 산적입니다. 산적? 이제부터는 의적 불타코라고 불러다오. 성막글 한번 봐주시지. 성불이다! 아크라국의 군대가 틀림없습니다. 해냈구나. 다들 동요하지 마라. 오늘 나 뭉클은 내 이름을 걸고 왈도왕을 죽인 우리의 원수 아크라국을 반드시 내 손으로 처단할 것이다. 말을 그럴듯하게 하는구나, 뭐. 제미오스국의 백성들, 아크라국은 우리를 돕기 위해 여기에 온 것이다. 지금 우리의 적은 바로 저 반역자들이다. 국왕 폐하! 아빠! 제미우스의 군대여, 저 반역자 뭉클을 체포하라! 아, 너에게 대항하겠다는 것. 공주님! 무스칸, 모두 없애버려라! 유카라! 나에게 반대하는 자에겐 죽음뿐이다! 왈도왕, 너부터 없애주겠다! 야! 망치, 겁도 없이 여길 제 발로 잘도 찾아왔구나. 어떨라는 거지? 어리석은 크레이테코의 진짜 위력을 보여주겠다. 으아! 만나게 되는구나, 망치. 뭉클, 이 할아버지의 원수! 영감 곁으로 가긴 아직 너무 어린 나이구나. 용서하지 않겠다! 겨우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이거 왜 싱겁구만. 어허, 이런. 벌써 힘을 다 썼나? 크리스탈만 남긴다면 널 살려주마. 아직 안 끝났어. 두고 봐! 더 다치기 전에 나에게 크리스탈을 남겨라. 아싸! 그건 망치한테 물어봤자 소용없어. 그건 그때 내가 할아버지 살리려고 거짓말한 거야. 네 이름도 말로 해서 안 되겠군. 자, 아직도 부족한가? 나한테 있다 해도 넘겨줄 순 없어. 뜨거운 맛을 더 봐야겠군.
자를 지배하는 것이 세상의 법칙. 끝까지 그걸 깨닫지 못하다니. 망치, 몸을 던져 내 약점을 공격하다니 어린 나이에 대단하구나. 널 살려두면 화근이 되겠어. 자, 각오해라. 큰일이다. 몸을 움직일 수가 없어. 몽크가 절대로 이길 수 없는 건 이건 크리스탈. 크리스탈! 크리스탈? 드디어 찾았다. 저건 할아버지 목걸이야! 망치야! 우리 재미우스국을 구한 영웅 망치와 풀타코경, 그리고 그 외 여러분들은 모두 우리의 영웅들이요. 이제 짐은 여러분들을 우리 재미우스국의 명예시민으로 추대하며 그 영광을 영원히 누리게 될 것이오. 귀엽다. 뭐라고? 저 여우 같은 게 감히 누구한테 꼬리를 치는 거야? 야! 여우야! 망치는 내 신랑들 애란 말이야! 너를 기억할 거야. 따뜻한 마음까지도 나를 달래주던 네 손길 하나도 영원히
마음에 담고서 만나게 될 거야. 저기 저 하늘에서 가끔씩 네 생각에 눈물이 나올 만큼 보고 싶어질 때면 하늘이 내려주는 빗방울 모두 네 손길이라 믿어. You are my hero, you're my best friend. 나는 믿고 있어. 언젠가는 우리 다시 만나. 저기 저 하늘에서 너에게 하지 못한 넌 너무 소중하다만 하루하루 저기 저